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소형 제면기로 장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갖고 있던 제면기들이 있다면 서둘러 국수를 만들어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중에 이태리제 스파게티 면을 만드는 머신도 그렇고 보기에는 완성품이 나올까 했던 손으로 눌러 짜는 방식으로도 메밀면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머신들은 그 나름대로의 사용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밀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반죽은 손으로 누르는 방식으로는 국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메밀가루 함량을 높인 소바 반죽은 제 아무리 이태리제라고 해도 면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제면기마다의 나름의 함량을 찾아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으로만 만들지만 예전 초보 시절에는 여기저기 관심이 왕성했던 때라 보이면 구입하고 또 만들고 맛을 비교해 보았었습니다. 냉면용 제면기와 동작 방식이 비슷했던 소형 머신은 손으로 눌러 면을 짜내며 밀어내는 방식이라 밀가루의 글루텐 지분이 높으면 손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반죽할 때 물 섞기를 섬세하게 해놓고 시간을 주면 조금 편해졌지만 역시 글루텐의 함량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파게티를 만드는 소형 제면기는 나름 역사가 오래되어 영업용도 나오지만 스파게티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기계로 다른 종류의 국수를 만들어 팔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수 중 특히 소바는 글루텐이 없는 것으로 소형 머신으로 면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의 소형 기계 중에서는 가끔 사용하기 편하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제면기로 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작은 머신이라 대형보다 구입 비용은 세이브 되겠지만 제조 시간이 올라감으로 이익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짜내는 방식은 곧잘 소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막국수나 냉면 기계들이 모두 눌러 짜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이 방식의 역사는 깊습니다. 일본도 요즘에 와서는 짜내는 방식으로 소형 머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리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제가 대세였기 때문인데요. 면의 컨디션이 비슷하다면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동을 봐도 거의 기계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수타 방식의 제면기는 역사가 깊은데요. 우동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여 주아리 소바를 만들기까지 기술력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주아리 소바를 만드는 것 중 가장 깔끔한 선택은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젓가루도 적게 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회가 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라도 일일이 옮겨야 하고 접어주고 젓가루를 뿌려줘야 합니다. 완전 자동은 아니라는 건데요. 소바 만들기에서는 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제면기를 구입해서 국수 사업을 하실 요량이라면 면에 맞는 방식을 택하시고 그것을 소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